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흐름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지금 종목들이 나가고 어떤 업종에서 사이클이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이 일주 특강 예정된 거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제약바이오와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 꾸준히 다 같이 조정하면서 역시 강한 종목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황이 이제 강하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관련주인 반도체 종목 장비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신고가를 내면서 보시다시피 고영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사서 계속 꾸준히 지금 뭐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역시 꾸준히 지금 보유해서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여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그 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이렇게 사서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얘만이 아니라 실리콘웍스, 이렇게 뭘 사야 되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더 강력하게 나간 게 있죠.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예상을 하면서 야, 중국이 뭐 40조 원을 투자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럼 중국이 갑자기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손을 내밀었을 때 하이닉스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면 하이닉스처럼 갑자기 DDR,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급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종목은 누구겠냐? 제 청년은 지금 제일 먼저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시스템 반도체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반도체가 수혜가 클 것이다. 그래서 매수한 자리가 여기서부터 강력 매수하고 여러 번을 매수해 들고 갔다가 액면 분할하고 다시 나와서 또 샀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또 샀는데요. 오늘 강력하게 나가서 수익을 많이 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의 현망이 어떻고 실적은 개선되고 가면서 어떤 종목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안목으로 본다면 이것이 진정한 투자 아니겠나. 그 다음에 뭐 우린 이격 났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간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있고요. 오늘 강력하게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찰 시련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조정 안 받고 가는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 종목 중에서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별로 조정을 안 하고 오늘도 강한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고 가는 거냐? 오늘은 강한 상승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OLED도 올라갔는데 거의 그동안에 조정받고 신용 많았던 종목군인 전기차 수혜주들이 오늘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산업 그죠? 템플턴 식구들은 뭐 하나도 유리원들이 팔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다 하나도 판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다 감내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고요. 기업이 돈을 번다면 우리는 팔지 않고 가지까지 조정을 겁내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ICT도 제가 잠깐 방송을 그만뒀을 때 여기서 추천해서 또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또 사자. 또 사자. 그래서 이게 벌써 신고가를 냈지 오늘 드디어. 자, 포스코 캠텍도 물론 음극재 기업으로다가 2차전지 거기다가 더 재밌던 종목은 PNE 2차전지가 만드는 PNE 솔루션이죠. 어우, 멋지세요. 오늘 전문가님 오늘 회비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러 번 여기서 사줬는데 괜찮았나요? 네, 물론 처음은 여기서부터 사갖고 간 거니까 계속.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수익이 장난 아닙니다. 아, 너무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비도 나왔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얘만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는 이렇게 보시면
얘가 그냥 간 건가요? 얘도 역시 신고가 내고 가고 역시 팔지 않고 들고 가는 종목들은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시장이 상승했다는데 단기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면 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지금 벌써 100%가 넘어갔습니다. 수익이. 제가 끊임없이 보여주죠.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들고 가는지 수익이 지금 뭐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 이것이 꼭지냐? 그래서 자 그렇다면 꼭지라고 생각한다면 차트상으로 보면 분명히 칼든 강도에다 대량 거래터도 생겨 잘라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만 업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고 실적도 개선하고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강력 보유하는 것이 아직 많다. 얘와 관련된 종목이 뭔지 그거를 사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매도를 안 하고 아직도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쓸까요 수익이요? 37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도 안 하고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어떻게 동업자 정신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간다면 역시 장기 투자는 어렵다는 거죠. 거의 다 단기로 올라갔으면 무서워서 절절매고요. 그래요. 오늘 뭐 파라다이스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서 조정받았어도 예, 막판에 올라왔네요. 자, 사보고 싶은가요? 역시 얘와 관련돼서 강기 종목이 누구지요? GKL입니다. 역시 또 오늘도 신고가로 향해서 또 향했죠.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들고 가고, 언제 사서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 SDI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역시 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가는 종목들이 배터리가 예, 맞아요. 삼성 SDI가 그냥 나갔을까요? 실적이 없이요. 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지 부시듯 그죠? 실적이 부진한 종목,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붙들고, 예,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인터파크 홀딩스를 사가지고 뒤로 가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자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한일진공이 아니라 뭐죠? 예, 신일산업.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한국전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을 이미 제가 끊임없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갔다. 지금 뭐냐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르지도 못하고 손실만 커지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우량한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끌탕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배운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투자에 관한 핵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일주 특강으로 지금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합니다. 물론 혜택은 저녁 유료 방송과 함께 참여하고 종목 추천도 똑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유료 녹화가 되어 있는 방송도 다 청취가 다 가능합니다. 자, 1강 12월 27일 투자의 맥을 잡아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의 언어를 읽어라 해서는 템플턴만이 갖고 있는 차트 기법을 여러분한테 당연히 공개를 하고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를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차트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재무분석의 기본을 알려서 예, 부실한 종목을 걸러버리고 예, 단기 급등한다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재무분석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이해시켜서 한 1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부실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을 제거하려고 여기 역시 재무분석에 대한 기본을 확실하게 가르쳐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분석과 투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라. 자신의 투자 원칙이 성격이 급하다면
그 다음에 또 인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어휴 저 사람은 성격이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돈을 잘 벌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성품이 성격이라든지 인품이 뭐 좋아서 주식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인품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의 기질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의 기질이 안돼 있는 것은 역시 훈련을 통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마지막 5강에서는 추세 매매와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주도주 매수하는 방법을 5강에서 강의를 해서 최소한 투자자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기본적인 거는 강의를 해서 아, 이 정도면 내가 기초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수해 가면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동업해서 은행이 아니라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적금을 오히려 그 은행의 주식을 살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또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죠. 수능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수능이 10시 그래서 정규 방송이 증권 방송이 10시부터 지난번에 연기됐기 때문에 10시부터 방송을 하고요. 무료 방송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물론 8시부터 노래를 틀고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채팅창에 써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정규 방송은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일주 특강에 대한 안내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갖고 가서 어떻게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나고, 종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기본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일주 특강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